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비자가 나와가지고, 비자 신청한 거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제가 문자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방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보려고요. 왜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러고. 왜안 나올까 했는데, 신청하고 이틀 뒤에 바로 나왔더라고요. 신청한 지 지금. 거의 10일이 넘었는데, 바보 같아. 여기 갑자기 왕녀두름이 나가지고, 엄청 신경 쓰이네. 여러분, 저집 구했어요. 드디어 집을 구했는데, 진짜, 한 300군데를 찔러보고, 250군데를 빠꾸를 먹고, 한 50군데는 된다고는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어떡하지? 하다가, 일본 가서, 거기서 좀 지내면서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 구해지다 보니까, 제가 그 어학교에 전화해서 기숙사 진짜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알아봐야 되나 하고서는 기숙사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기숙사도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대 하고 어떡하지? 했는데 딱그 시점에 그 문의를 했던 집이 그 집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중이어갖고 안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진짜 운 좋게 들어가게 돼서 조금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안에는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넓고 그리고 남향에다가 막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고 막 아무튼 제가 원하는 조건이 정말 다 갖추고 있고 역이랑도 너무너무 가까워갖고 그냥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서 집을 드디어 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뭔가 설레기보다 싱숭생숭해요. 나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러고. 그래서 지금 막 가져갈 옷이나 막 식기 막 이런 거 심지어 커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 돈이잖아요. 지금도 다 돈이긴 한데 거 가면은 그냥 혼자 모든 걸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될수 있는 거는 다 그냥 뽑아서 가려고 지금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고 말이 좀 많아졌는데 빨리 준비해서 가려고요. 너무 막무가내로 말을 끊어버렸나? 아무튼 택배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쿠션 패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준비하는 중에 어뮤즈에서 쿠션 패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션 패드는 진짜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 바꾼 지도 진짜 오래돼갖고 지금 진짜 몇년 만에 처음으로 쿠션 패드를 처음 바꾸는 건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본품이랑 되게 비슷한 귀여운 이런 핑크 색깔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냥 가방에 놓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3월에 첫 런칭 해가지고 이렇게 미니 컴팩트한 버전으로 같이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엔딩 팩트고요. 이게 촉착 커버로 나온 제품이래요. 촉촉하고 착 붙는. 그래서 촉착 커버라고 하는데
냄새도 너무 괜찮고 촉촉하게 착 붙는 거기에 완전 탁 끌렸어요. 제가 진짜 촉촉한 피부 표현 좋아한다고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촉촉하게 여러분 광좀 봐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왕 대왕 뾰루지가 나가지고 여러분 진짜 촉촉해 보이는 거 보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봐요. 되게 얇게 발려요. 윤기나고 결이 좋아 보이는 피부가 24시간 동안 지속된대요. 근데 바르자마자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괜찮은데? 10g. 오, 진짜 많이 주네. 아니, 여러분, 이게 팩트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15g이거든요. 근데 이 컴팩트한 미니 쿠션이 10g이래요. 그래서 되게 오래, 이거 조그만데도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요번에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올영 세일 때 립스틱 7개 질렀잖아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다 비슷한 색깔이야. 색깔이 다 비슷해. 마시고 이대로 부착한 채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비자는 여기 1년 3개월 잘 나오셨어요. 아, 1년이 아니고 1년 3개월. 네, 제주 자격 자체를 그쪽에서 1년 3개월짜리로 해주셨어요. 네. 이번 경유장은 레미안 아파트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후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비자 발급을 지금 방금 받고 왔는데 희정이네 집 가서 희정이랑 애기 보러 가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 마무리 좀 하고 그러고 다시 나가려고요. 이것도 먹어야지. 비자 발급된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그걸 오늘 알아가지고 다 멍청 같이 진짜. 우편으로 받아도 되는데 여권이다 보니까 또 제가 갔다 왔어요. 봄 날씨 같아서 가디건만 입고 갔다 진짜 얼어 죽을 뻔.
립 제품에 너무 빠져가지고 엄청 지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왜 이래. 오늘의 득템. 짠. 듀파워 비건 쿠션 1.5 내추럴. 이거는 물복 피치 만지 코랄. 고니 어머니! 아유, 고니 어머니! 잠나시죠? 여기 가는데. 아니, 잔뜩. 이쪽에도 막 짜증 많이 지지고 있어? 엄청 많지. 너 씻었어? 썼지. 기억이 안 나냐? 너가 손 씻은 것도 바로 옆에 있지 않았어? 이미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미지가 나야. 이미지가 나고 이목구비가 승원이라니까. 진짜로? 난 그냥 너 같은데. 난 눈이 그러니까 저 눈썹 때문에 완전 나 같아. 다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만지지 마. 깨니까고. 움직임 반동도 주지 마. 아, 이게 왜 이래요? 완전 내게 있는 게 초대. 웃으면서 자. 어깨 좀 두드려라. 깼어 깼어. 아니야 안 깼어 안 깼어. 연이 왜 이렇게 힘이 세? 맞냐? 나 엄마 잘해. 완전 뭉쳤지. 눈으로만 보세요. 귀여워. 마리에요. 마리 오랜만이죠 여러분. 다시 사람들이 물어본다며. 꼬순내. 어제 씻었는데. 꼬순내. 벌써 꼬순내가 나? 응. 어우. 맛있겠다. 어, 가자. 너 아직도 응떡 먹어? 아니, 응떡이 치즈가 맛있어. 아, 맞아, 맞아. 거기 치즈 때문에. 고소한 치즈. 어. 아. 요즘에 엽떡 밀키트 있는 거 알아? 응, 그렇구나. 그게 더 맛있대. 근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맛있어. 아, 고은이 다음 주에 가네. 어, 다정이도 간다면서. 네, 언니 저 25일에 가요. 9일 남았어요. 뭔가 촉박해졌어. 아직 짐도 하나도 안 며칠 앞당겨진 것 뿐인데, 됐지? 4일 앞당겨진 거. 지금 폴킹 됐어? 네. 다행이다. 그리고 그거 알아? 중국인 모델이 그 여자? 응, 응. 응. 진짜 멋있지 않아? 응. 노래 못 노래 못 따라 부르겠다. 마베 맞아. 이거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땅땅땅땅땅 맞는데? 어? 맞는데? 이건데? 이제 따라 할 수 있게 됐어 갑자기. 이거 생각나서 그래. 짜잔. 애기 좀. 요즘 애기 보기 힘들어요. 아 귀여워. 애기 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애기야 막 먹자. 애기야 받아. 싫어. 아유 싫어. 야 가자. 자, 트름을 해볼까 이유. 아 귀여워 손짝에. 고이 다음 주에 간대. 나 울 거야. 엄마도 울 거지. 크는 게 아까워 저그치. 모르는 거 같은데. 지 딸처럼 귀 찍어대. 귀엽잖아요. 귀엽잖아. 너 일본가? 네. 언제? 9일 뒤. 이제 며느리야. 뭐? 서혁이랑 사귈 거야 이제. 서혁이랑 어때요 어머님 저 어때요? 연상이야? 연상이야? 연상. 아우겨. 남이 안고 있으니까 더 귀여워. 여러분 애기 발 보세요. 애기 발. 애기 발 요즘에 발톱 이렇게 있는 것도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 맛있겠다. 커플들이랑 명예주력 하고 여기로 왔다. 바뀌었다. 근데 나도 없어.
완전 바삭하다. 아 근데 맛있다. 생크림도 맛있다. 아 생크림이 맛있네. 생크림 맛있네.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돼. 왜 이거 먼저 먹었네? 왜? 왜 맛있는 게 너무 달아서. 아 이건 덜 달아? 이게 약간 플레인. 너는 지금 돼지고기를 먹다 소고기를 먹는 느낌인 거야. 소고기를 먹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저걸 왜 다 봤지? 봤지. 너네 집 갔다가 집 가서 다 봤어. 아 나 언제 보냐? 안 봤어. 지금 식장만까지 봤어 그래도. 너무 많이 봤네. 야 이거 맛있다. 생크림 존나 맛있어. 그 느끼한 생크림이 아니야. 좀 쫀쫀해. 식물성이랑 동물성 이런 게 나눠지잖아. 식물성 같아 거기는. 동물성이 맛있거든. 맞아 맞아 맞아. 맛있다. 그치? 장소가 좀. 아니 나 내가 사는 동네가 그 교토 같은 느낌이라 있잖아. 그 주변에 되게 옛날스러운 카페? 막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신기한 데가 되게 많아. 재밌겠다. 그치? 가면. 그래서 되게 좀 집을 진짜 잘 구한 것 같아. 잘 됐다. 다 자기한테 맞는 그 토가 있다니까? 그런가 봐. 시기가 있어. 너가 아무리 집 알아보려고 해도 없더니만 그러니까. 갑자기 딱 나타나서는 일사천리로 되잖아. 내가 가고 싶어갖고 한번 보냈는데 빠꾸 먹은 데란 말이야. 근데 그 빠꾸의 이유가 그 리모델링 때문에 빠꾸였던 거야. 아직 사고 건물 알고 나서 취소하고서는 이제 다시 아 어떡하지 이제 집이 없을 텐데 어떡해요 하는데 갑자기 어? 여기 집 된대요 하고서는 연락이 와갖고 헐 그러면 바로 할게요 이래갖고 바로 된 거야. 신기하지 않아? 어 욕조도 이게 욕조지. 그리고 욕조도 2월 28일날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와 예쁘다 깔끔하고 세련됐다. 아니 근데 세탁기랑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다 사야 돼. 근데 중고로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100만원 150만원이면 사나? 아니 40만원이면 산대 다? 중고는. 근데 나는 원래 있었어 거기 집에. 너 침대 막 버리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 그 침대가 너무 아까워. 그때 돈 많다고. 그때 왜 안 팔았어? 안 팔렸어. 아 침대는 잘 안 사? 응. 근데 나 진짜 깔끔하게 쓰잖아. 진짜 그래. 때리지 않아? 뭐 하나 묻지 않아? 모쏠이 쓰던 침대 매트리스 팔자 이러면 딱 잘 팔리겠다. 이제 그렇게 팔아. 아 개웃겨. 어제 제가 여권을 발급을 받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았는데 희정이랑 노느냐고 오늘로 미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핸드폰 그 유심 바꾸러 가야 되고 그리고 은행도 들려야 되고 우체국 가서 박스도 사와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7, 8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짐을 싸야 되는데 이게 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다 가져갈 짐인데 제가 하나도 뭐 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한 게 없어갖고 오늘 우체국 가서 박스 한 3, 4개 사가지고 보낼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캐리어도 조금씩 싸놓고 하기 전에 시간이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세린이가 오늘 퇴사를 해가지고 지금 세린이 만나서 밥을 먹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다 이것저것 하려고요. 진짜 뭔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되게 시간이 엄청 촉박해진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표를 지르고 나서부터는 엄청 시간이 촉박해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빠뜨려서 갈 것 같은 그런 뭔가 가서 아 맞다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집은 구했는데 집 구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거든요. 너무 괜찮은 집을 골라서 아직 가보지는 않아. 직접 실물을 보진 않았지만 외관상으로 부동산 직원분께서 찍어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곳이라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현실을 딱 보니까 그 집이 좋기는 한데 너무 넓고 너무 깨끗한데 정말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워킹홀리데이 6년 전에 그때는 한인부동산에서 집을 구했었는데 번화가랑도 엄청 먼 곳이어서 막 친구들이랑 놀면은 항상 친구들이 집 되게 멀다 그러고 오사카에서 위쪽 지역이었거든요. 그 집이 46만 원에 풀옵션 집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월세도 싼데 그 세탁기랑 TV랑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그리고 심지어 식기, 냄비랑 약간의 접시 이런 것도 있고 신발장도 다 들어가 있고 포켓 와이파이도 있어서 인터넷도 공짜였거든요. 수도세 포함 46만 원이라 와 여기는 진짜 처음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풀옵션 한 가게를 많으니까 이런 데 있겠지 하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집을 제가 따로 한인부동산 말고 현지부동산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전등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보통 근데 한인부동산이나 현지부동산이나 구해도 가스레인지는 있는 집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물론 냉장고 세탁기는 당연히 없고 에어컨만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 게 너무 많아서 맨날 그 침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책상 뭘로 해야 될지 가스레인지는 뭘로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 가기 전에 엄청 보고 있어. 오늘도 새벽 5시에 잤다니까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워요. 왜냐면 전등부터 가스레인지까지 제가 다 제 손으로 직접 골라야 되는 거라서 뭔가 내 손으로 인테리어를 다 하는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전등은 보통 다 달려있으니까 전등까지 내가 다 산다고? 이러면서 좀 포기 좀 하고 좀 가스레인지는 있는 집으로 갈 걸 그랬나 충분히 찾아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근데 그러기에는 조건이 너무 좋았어. 여기랑도 3분 거리고요. 월세가 44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살면서 부담도 안 될 것 같고 대신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 설치비랑 초반에 드는 비용이 꽤 많이 들긴 할 텐데 그거야 뭐 처음만 내는 거니까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어요. 이런 초반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나중에 잘 살잖아요. 초반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나중에 그때 그랬었지 이러면서 그때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러고 물론 쉽게 가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참 사람이 인생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나가! 오빠라 너 저번에는 우리 왔지 않은 사람이. 무서워해. 야, 복돌아 가만히 좀 있어봐. 나 근데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어. 아? 나 이거 하나 샀어. 아 뭘 또 사와? 그냥 오지. 야, 5분 뒤에 나갈 거야. 진짜? 아, 그 나가더라도 너 먹든가 말든가. 야, 지금 먹을래 그러면? 아니, 내 거 있어. 나 집에서 먹으려고 내 거 또 샀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딸기 마지막이라고. 아, 괜히 불렀네 그러면 미안하게. 아니, 야, 얼마 한다고 딸기가? 그래도 고마워, 잘 먹을게. 뚜라, 멈춰. 아우, 뭐 줄 거 없나? 놓고 가야 돼. 아, 무서워. 아니 얘 그때는 우리 아는 채도 안 하고 가까이도 안 오더니 아 무서워. 왜 나 원래 걔 안 무서워하거든? 처음에 우선 유리가 전지가 잡아드는 거고요. 월정액 6천 5백 원이고 전지 기약하고 제한이고 아 됐어요? 네.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안내랑 잡아드리는 거 하나 감사합니다. 요거는 다시 수고하세요. 여기가 근데 푸짐하게 그냥 막 맞아. 먹기 좋아. 두 명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마치 그 내 집 근처에 있는 맛집을 미리 다 알아보고 가요. 살면은 관심 없어져서 그 동네 잘 안 가게 되잖아. 오히려 딴 동네 놀러 가고. 맞아. 근데 요번에는 좀 동네를 좀 많이 산책을 해보려고. 좋지. 현지인들도 모를 정도라고? 근데 시내랑 되게 아파. 근데 경매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 질문 해봤는데, 몰라? 가서 봐. 가서 만나. 걔도 오사카야? 도쿄? 저희 물 좀 주세요. 네. 아, 그러네. 아, 그 시트가 되게 물 많이 넣은 거. 맞아, 맞아. 이쁘게 생겼어. 왜 그래? 라즈베리가 들어갔어 그냥? 라즈베리 씨앗 같은 게 걸린 것 같아. 진짜 라즈베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겨울 할 때 이제 돈이 없잖아 그 시절은. 그러니까 잼을 사고 싶은데 잼을 한 번 사면 큰 걸 사놓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라즈베리 잼을 너무 좋아해서 딸기잼보단 무조건 라즈베리 잼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한 3일 고민했어. 그 라즈베리 잼 때문에. 통도 되게 예쁘고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정도만 왔다 갔다 해보고 사고 싶으면 사자 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샀는데 사자마자 한 이틀 만에 그걸 깨트렸어. 잼을? 다 깨져갖고 아예 버려갖고. 라즈베리 하면 그게 너무 생각나. 그 빈곤했을 때 내가 못 먹은 라즈베리 막 이런 거. 이제는 좀 그랬다. 제가 지금 우체국 가갖고 택배 상자를 제일 큰 걸로 세 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오호 상자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 상자에 베어가지고 겁나 따가워. 그리고 택배가 몇 개 와갖고 이거 풀고서는 짐 좀 싸려고요. 이렇게 냄비랑 이런 것도 다 가져갈 거라서 이런 거 싸려고 이렇게 종이로 된 포장지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산책 많이 했어? 한복들? 이거 이뻐. 너도 같이 여기 넣어서 가자. 아, 칫솔. 칫솔이랑 치약이 왔어요. 아니 여러분, 일본 치약 진짜 별로거든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써봤던 거는 별로였던 게 많아갖고 좋은 칫솔 하나 좀 사가려고 칫솔 세트를 샀습니다. 오! 랜덤이 핑크색이 왔네. 유시물 칫솔 이거 세트로 오는 사은품이고요. 유시물 치약 그리고 이거는 미백 치약 그리고 이거는 세트로 오는 그 치약을 넣는 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커튼이에요. 커튼 빈티지 패브릭이거든요. 거기 가서 커튼이 필요해갖고 커튼 대신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런 야채가 그려져 있는 빈티지 커튼입니다. 이거 뭔가 하늘하늘하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늘하늘하면은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세 번째 택배는 요거는 비페스타에서 보내준 클렌징 밤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화장하고 나가가지고 워터프루프를 하고 나가가지고 클렌징을 좀 해야 되는데 딱 클렌징 밤이 왔어요. 스륵 클렌징 밤. 밤 형태여갖고 피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스르륵 하고 녹는다고 해서 이 스르륵 스르륵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냄새도 냄새는 딱 그거다. 그 아로마 오일 향. 냄새 좋다. 뚜껑을 열면 여기 스푼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 이렇게 왁스 형태처럼 밤 형태거든요. 떠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일처럼 고체형인데 바로 이렇게 오일로 변해요. 온도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 지금 닦고 와야겠다. 어차피 짐 싸고 누울 거라서 지금 그냥 닦아야겠어요. 올리브영에서 4월 1일부터 판매를 한대요. 근데 제가 먼저 받아봤는데 하고 얘는 모공 타입이고 얘는 각질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뭐 각질보다는 요즘엔 모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요걸로 클렌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쓰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이렇게 클린 밤이어서 각질용, 모공용 완전 스르륵 녹아서 아이스크림이 스르륵 녹듯이 그냥 확 피부에 닿자마자 녹아버려요. 사용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페스타에서 나오는 딥 클렌징 밤.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모공에 좋은 클렌징 밤이니까 모공을 이렇게 눈 속눈썹에 마스카라도 싹 사라지고 한 방에 싹 지워지네. 좋은데요? 유명한 이유가 있네. 일본 갈 때 이렇게 클렌징 밤, 스킨, 로션, 뭐 에센스, 세럼 다 가져가고 냄비, 칼, 그리고 스푼, 포크, 젓가락 그리고 접시 다 가져갈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사게끔 다 쟁여가야지. 그냥 다 챙겨가야지. 누가 사는 거 다 가져가요. 네. 다 가져갈 거야. 일단 이거는 유청 분리기. 이 상자는 일단 식기도구를 넣어야겠어요. 식기도구 상자를 따로 만들어야겠어. 잠깐만. 뭘 가져갈지. 우리는 냄비 있잖아. 코메다. 코메다 접시. 치즈 접시. 이런 소쿠리들도 다 가져가야지. 이런 게 나중에 좀 필요하거든요. 오므라이스 틀도 가져가야지. 오토시 붙었을 때 쓰는 뚜껑인데 이것도 가져가야겠어요. 싹 다 가져가 버렸니? 응? 이것도 가져가야지. 이것도 다 챙겨야 돼. 자, 그럼 한번 포장을 해볼까시오. 오, 들어간다.
컵, 접시, 그리고 냄비, 후라이팬, 트레이, 그리고 잡다한 것까지 싹 다 넣었고요. 치약도 넣었고, 칫솔도 넣었고, 여기다가 수건을 넣어서 이렇게 보호용으로 수건을 넣어야 됐어요.